그래.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저기가 그래. 제가 저거 그래. 받아서 들고 오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늘이라. 아이고 고고. 국민. 예스. 예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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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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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이거 좀 무거워. 먹을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보셨네? 안돼 방해했잖아. 세민 안녕하세요. 아유. 아니.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작살이네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야 몸 길어졌네. 선배님 진짜 여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와 저거 이거, 은으로 된 거. 뭐 오자마자 갑자기 저거. 은으로 된 거. 그거가 다과로 우리 이따 차 마실 때 하려고 그랬는데 아~ 양갱이에요. 양갱 나 진짜 좋아해. 어 진짜 엄청 아, 맛있는. 정말 별걸 다. 이야 고급지다 벌써. 예쁘죠. 이야. 아 이게 양갱이 다 다른 양갱이네요. 그렇사옵니다. 단호박 양갱이고. 밀크티. 피스타치오. 쌍화차 양갱도 있고. 야 서울에서부터 사왔어 이거를. 그럼요 선배님. 이 몽기를. 그럼요 이거 지고 왔죠. 야. 자 아까 아니 심지어 나는 디카페인 커피가 있어. 아 그럼요. 카페인을 못 마셔가지고. 아, 아 맞아요. 아. 커피는 선배님 커피 괜찮으세요? 나는 뭐 아무 상관 없으시고 뭐, 선배님은요? 커피 안 마셔요. 어, 커피는 안 드시고 차 카페인은 괜찮으세요 그런 건?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예민하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카페인, 내가 커피 안 먹는 이유가 이뇨작용 때문에. 이뇨작용. 카페인이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센서티브. 선배님은 약간 중후한 느낌. 네, 통파지 팍! 통파지다. 들어와 있는. 딱이다. 들어와 있는. 그 우리 막둥이 밀크티? 예스. 아, 이미지. 예스. 아, 이미지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너무 맛있어. 이게... 아니 원래 양갱이 되게 달고 막 찐득찐득하고 얘가 그런데 이거는 그냥 호박 같아. 오, 진짜 밀크티. 그치? 아 근데 선배님 진짜 여기 완전 무릉도원이네 무릉도원. 네.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전 다 좋아해요. 젓갈 종류 혹시 좋아해요? 좋아해요.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아, 집에서 그러면. 젓갈을 담갔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초등학교 때 하, 집에서 왜 이런 냄새가 며칠째 빠지지도 않고 이걸 왜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 맛이 안 나. 안 나지. 그래서 여기 영동에 또 유명한 게 토굴 젓갈. 동굴이 1년에 온도가 일정하잖아. 그래서 젓갈을 거기다가 담아서. 숙성. 그렇지, 그렇지. 젓갈에 또 맛있는 게 보쌈이 맛있잖아. 해서 젓갈에다가 또 야채 같은 거 넣어서 밥 꼬실꼬실하게 해서 탁 먹으면 또 너무 진짜 명예가 합류하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박근혜 집 너무 좋아 사실 좋아하고 아 진짜 저 프로는 좀 오래 가면 좋겠다 했는데 명예가 막대로 간다고 해서 예, 이런 거 캠핑도 좋아하고 다이빙을 같이 해가지고요. 아니 얘가 선출인 거 아세요, 선배님? 얘 선수 출신이에요. 무슨 선수? 운동. 아,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 운동해가지고. 태권도. 태권도랑 축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너 아까 뒤돌려차고로 회축으로 맞을 뻔했네 얘한테 저거 할 때. 누구 뭐 운동 안 했는 줄 알아? 아니 아까 한희 씨 오기 전에 명희가. 되게 털털하다. 저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진짜 털털하신 것 같아. 많이. 그리고 전 털털하단 말을 살면서 진짜 한 수천만 번은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털털한 게 뭐지? 약간. 그러니까.
와 진짜 작살이네요 여기. 때려놓고 끓이기만 하면 보통의 노래 되니까 좋... 약간 이거 화투짝 같은 느낌이 화투짝. 화투짝. 돌잔치 후. 딱 좋을까 진짜. 거리굴전 챔지름 쫙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것만 있어도 돼. 그것만 있어도 돼. 바보라. 근데 명희 너도 여기 오늘 처음 온 거 아니야? 아, 저는 벌써 벌써 마스터했어? 마스터했죠. 누나 좀 소개시켜줘 봐. 네, 여기 침대. 침대. 침대 좋다. 여기가 이제 또 침대가 있어요. 여기. 여기가 이제 뭐 생각보다 좋다. 이런 사진이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와 이거구나. 네. 예뻐라. 아하하하, 혜진 언니. 예스. 예스, 예스. 효진 선배님. 어디, 어디, 어디. 아유, 이쁜 거 좋네. 그리고 너랑 너무 잘 어울려. 좋아요. 진짜. 뭐 했어, 그래서? 차에서 여기 올 때는 진짜 카메라 있는지도 몰랐어. 왜냐면 선배님들이 두 분이서 그냥 진짜 계속 저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만담처럼. 여기가. 촬영하러 온 건가 아니면 그냥 선배님이랑 같이 놀러 온 건가? 건가 이런 느낌이었어 진짜. 느낌 좀 썼어?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안 썼어. 이거, 아 근데 이거 하는 게 좀 다 붙이고 막 이런 거? 예스. 명희야 잘 보필해드려. 예스. 와. 아 누나 어제 저 밤까지 촬영했어. 진짜 살벌해. 진짜 이런 식이야.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 진짜로. 그렇지 이번 주구나 돌아오는 주. 우와 우와 깜짝아 나비 돌아오는 주. 우와 우와 깜짝아 나비 야 야 야 우와 그리고 갔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와, 오, 너무 귀엽다. 선생님, 저도. 이렇게 더. 그건 방학기라고 그러지. 오, 예. 귀엽다고 그러지. 오, 예. 어? 내보내주자. 메뚜기 같기도 한. 차라, 차라. 빨리 바깥으로 해, 바깥으로 보내. 오. 야, 곰맹이가 디테일하네, 얘가. 디테일해요. 이게 또 A형들만 보니까 숱이 많다. 형 저거 봐요. 국악과 과일의 고장. 오. 여기가 영동이 난개축제로 되게 유명해요, 선배님. 아. 여기가 국악도 되게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아. 근데 저 국악했잖아요, 선배님. 아 그러니까. 어디 쪽 거 전공이었대? 국악도? 국악이 저 가야금이요. 가야금. 네. 사실 어머님도 가야금 하시고 언니도 가야금 하고 아. 남동생도 대금을 해요. 아, 저희. 시간이. 가족 앙상블이 있어요. 오. 아니 근데 어머님이 그럼 가야금을 오래 하셨어요? 어머님이 인간문화재세요. 와우. 네. 그리고 언니도 엄청 너무 최연소 뭐 항상 뭘 하면 최연소 뭐 대통령상 막 이런 식이니까. 저 어릴 때는 이제 막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와우. 어차피 잘해봐 또 엄마한테 어차피 안 될 텐데. 인간문화재인데, 네. 교과서인데. 그거에 대한 막 스트레스도 엄청 심하고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리고 사이클이 이제 밤낮이 바뀌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 근데 새벽이 되면 아버지가 단소를 부시는 거예요. 다시.
곶감 안 먹어요. 왜, 왜, 왜? 저는 안 먹어요. 곶감 싫어? 곶감 잘 안 먹어. 그래? 영희야, 이걸 보고도 너 지금 맛있는데? 어릴 땐 꽃감 안 좋아해. 나도 어릴 땐 꽃감 안 좋아했어. 아시네. 거기 뭐는? 저 있을 때나 그런 얘기 아시죠? 선배님 다시만 이런 얘기 못하지. 선배님 이거 복숭아 예쁜 거 좀 봐봐. 와. 아, 아까 그 산 거. 네, 한 입씩 드셔보실래요? 어, 이게 찹쌀이구나. 네네.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가을 복숭아네, 진짜. 아, 맛있네. 잘 씻을게요, 선배님. 아, 예, 예. 게스트는 움직이는 거 아니야? 네? 게스트는 움직이는 거 아니야? 미안해. 지금까지 움직이게 해놓고. 아, 아닙니다. 움직이는 기쁨이 있죠, 선배님. 진짜? 네. 이게 좀 방역했어, 나름대로. 목이 많으면 들어올 거야. 에어컨 들어가. 과일 가져가서 먹어. 이제 과자 안 됐죠? 다 했어. 안 됐어. 응, 다 했어. 들어가. 다 올리고 쭉 올리고. 이제 앉아서. 네, 선배님. 야, 효나, 계속 접대해 줘. 효나, 일로 오세요. 아, 예, 선배님. 예, 일로 오시면 됩니다. 예. 계속 접대. 우와, 제가 건질게요, 선배님. 이런 식이 아니야, 아니야, 나. 게스트는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아유, 선배님.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참 괜찮다. 아이 줘봐. 아유, 괜찮아요. 아유, 참. 이거 건지는 건 제가 해요. 참. 큰일 하세요, 가서 선배님. 가서. 없어. 잠깐만. 진짜 이거 맛있겠네요? 이거 완전 그러니까, 별미일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뒷고기를 이렇게 삶으니까. 먹는 거는 잘 안 먹잖아요. 고기 또 와. 야. 아우, 세상에.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나만 드셔보세요. 뜨거울 텐데. 와. 어때요, 선배님? 난리 난리?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어. 껍질이 있어서 쫄쫄해서 완전. 좋네요. 와, 이거 예술이다. 삶으니까. 덜어 먹자, 이게. 와. 선배님 근데... 진짜 이건 진짜 대박이다. 와, 와, 진짜 색깔이 완전 찐이다 찐. 이게 알이 좀 굵은 알이야 어리고 그 중에. 딱 봐도 다 먹어봐. 단챙이로 그런 게 아니야. 굴만 먹어봐. 자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렇게 큰 어리고 본 적 있어? 아 먹어봐. 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고기에 먹는 거야. 고기에. 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효은이 나 이 집 안 가봤지? 자, 아, 이렇게만 먹어. 아, 자, 먹어봐봐. 정말. 자. 어리절 진짜. 얼굴죠? 진짜 맛있지? 진짜 예. 완전. 내가 이거에 빠져가지고 이 집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알이 이럴 수가 없어. 선배님 삶으시니 호박잎도 한번 이런 걸 한번 먹어볼까? 대시를 한번. 그치? 호박잎 좀 드릴까요? 우와. 자, 이렇게 해서 호박잎에 우와. 우와! 이거는 그 무슨 조식? 갈치젓? 갈치젓 양념? 아, 이거 원래 쌈도 좀 크게 먹는 게 맛있어. 왕하게? 아, 맞아, 진짜. 왕. 이게 아까 그 된장인가, 이게? 젓갈쌈장. 아, 쌈장.
여행 가면 끝까지 먹는 스타일. 아 둘이 여행도 가봤어? 자주 갔죠. 아 자주 갔어? 네, 다이빙을 같이 해가지고요. 아 스킨스쿠버? 네. 여행을 많이 갔어요. 팔라우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꽤 많이 갔다. 아 필리핀도 갔었어? 아. 다이빙도 선배님 끝이 없어요. 아 근데 나는 무서워서 못 하겠어. 고요한 게 너무 무서워서 재진 게 많아서 그런가? 그 고요가요. 명상 같아요. 내 숨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로 고요함이 너무 공포스럽더라고. 아니 무엇보다 원시림 같은 거대한 그런 곳에 들어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렇지. 제3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바다 속이라는 건 공명도 이제 다이빙 엄청 잘해요. 운동 잘하는구나. 다 좋아합니다. 네, 다 좋아해 정말.